빠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차파타 쇼케이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조각상을 어머 체파타에서 찾았습니다. 명불허전 최정상 비주얼 그룹 다비드상 같은 미모와 고풍스러운 분위기 스윗한 자상함까지 갖춘 로맨티스트 무엇보다도 체파타를 항상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의리남 뉴이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이스트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JR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JR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막 살짝만 내려주세요. 안녕. 오, 네. 자, 렌.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렌이고요. 팔행이로 돌아왔습니다. 팔행이. 네. 네. 자. 짜잔. 오, 아이고. 네. 우리 팔행이가. 네. 네. 머리 컬러가 되게 예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이게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색이. 그때가 베스트인데. 네. 네. 자, 우리 민현이. 네, 안녕하세요. 민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민현이. 마스크 살짝. 5초. 네, 안녕하세요. 예. 와, 멋있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뉴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 5월에 만나고 1년 만에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더 영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영환사로 보고 영하다 그렇게 좀 이상하다. 더 활기찬. 그 레니 레는 네. 우리 8월 뮤지컬 제이미 홍보차 혼자 나왔었고.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크아, 지금 이제 음반을 발표하고. 네, 예, 맞아요. 딱 며칠 됐죠? 이틀 지났죠. 이틀. 네. 네. 19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이스트가 컴백하고 네. 이제 라디오 스케줄은 최파타가 처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로고상 의리남. 네. 근데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요즘은 뭐 스케줄 맞춰서 맞아요, 일어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진짜 스케줄 있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스케줄 그쵸. 있기 한 1시간 전에? 1시간 전. 만약에 스케줄이 저녁 되면은 늦게 일어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찍 서둘렀을 것 같은데. 오, 네, 그렇죠. 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오늘 10시에 일어났어요. 딱 좋아. 레는? 저도 10시에 일어났어요. 딱 좋아. 만약 저도 10시에 일어났어요. 역시 좀 일찍 일어났네요. 아니, 그러면 네. 우리 민현이는 지금 너무 초롱초롱하거든.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들 왜 이제 좀 이렇게 아침 스케줄이면 네.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네. 네 분이 다 눈에 총기와 네. 그 힘이 막 느껴지니까 네. 진짜 아침 같다는 느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12시 15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뉴이스트 약 1년 만에 컴백인데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어요? 좀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많이 쉬고 좀 네, 활동도 맞아요. 쉬는 기간이었는데 거의 뭐?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었죠. 예. 이제 연습할 친구들 연습하고 개인 활동 또 있는 친구들은 개인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백 이런 시기가 사실 힘들지만 너무나 바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진짜 엄청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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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럴 때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게 살짝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번 컴백에는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고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뭐 정규 앨범을 꼭 만들자 이러고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수도 많아지고 네 앨범의 부피가 커졌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네. 표현을 그렇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움이나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 앨범 제목이 로맨티사이즈. 앨범 네. 제목이 독특한데 무슨 뜻입니까? 뭐 이제 실제보다 더 낭만적으로 만든다라는 아, 뜻을 이제 단어가 아, 가지고 있고 예. 뭐 주로 낭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앨범이고요. 뭐 각자가 생각하는 낭만이 어떤지도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 뉴이스트가 어떤 낭만을 바라는지 어떤 낭만을 생각하는지가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사실 물론 낭만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나이가 네, 좀 이렇게 네. 지긋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그 낭만을 생각했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각자 생각하는 낭만이 뭔지 그럼 짧게 한번 볼까? 네. 아, 저는 이제 화정 누나의 눈을 보고 있는 지금 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나 그거 민기가 뭐야? 얘기할 줄 알았거든. 아~ 우리 JR이 네. 좋아. 그럼 레니 생각하는 낭만은? 저는 화정 누나의 눈썹을 보는 게. 아니, 이거는 JR이 먼저 했어. 자, 내는. 아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젊은 청춘들이 생각하는 낭만은 뭔가. 낭만이란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생각해 보면 또 뭐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요트 위에서 막 이제 막 스테이크 썰면서 뭐 샴페인 마시고 샴페인 뭐 마시면서 바람 맞고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상상해 보면 낭만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민현이. 저는 이런 뭔가 일정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그치, 네 그런 것들이 낭만적이라고 네. 생각이 해요. 네 생각을 해요. 네 됐고? 저는 네, 되게 가까운 데서도 찾을 수 있고 멀리서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네. 그냥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낭만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뭔가 물론 다 찰나적이고 순간일 수 있지만 낭만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맞아요. 네. 기쁨, 환호 이런 것보다는 낭만이라는 네. 게.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뉴이스트의 신곡 타이틀곡 네. 자, 아 근데 이렇게 멤버들의 낭만을 가득 담은 따끈따끈한 뉴이스트 새 앨범 이번에도 역시나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와. 오시면 빵빠레 들려드린다고 약속했거든요. 자 네. 축하드립니다. 빠빠밤 되게 신나는 빵빠레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또 낭만적인 빵빠레도 있는데 네. 이따 한번 들려드릴게요. 웅장 약간 무도회장이 온 것 같은데 네 그렇다 그렇다 야, 이런 빵빠레 낭만이 있죠 그쵸? 네. 네. 막 색종이 날리고 그치? 아 네. 멋있다. 자 그러면 뉴이스트의 타이틀곡 한번 들어볼 건데 인사이드 아웃 어떤 노래인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 노래는 이별을 앞둔 상태에서 이 이별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나의 본심은 다시 상대가 보고 싶고 그립다는 그런 마음을 네, 담은 곡입니다. 네. 네. 우리 민현 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뉴이스트의 인사이드 아웃 바로 들어볼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인사이드 아웃 뮤직비디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뉴이스트의 인사이드 아웃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와 지금 이제 뮤비 계속 보셨잖아요. 네. 네. 본인들에도 좀 멋있죠? 아 잘 나왔더라고요. 자 0928님이 자 백호 씨. 네 언니 저 지금 점심 안 먹고 일하면서 듣는 중인데 인사이드 아웃 들으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노래 완전 좋아요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자 우리 민현이 김은빈 씨가 네 곡 퀄리티 최고 노래가 너무 세련돼서 제대로 옷도 갖춰 입고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노래가 세련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레니. 네. 유서민님께서 노래 중간에 노래 에에에 너무 좋아요. 중독적이야. 이 네. 에를 한번 다시 해봐요. 에에에 따라다라다 에에에. 네. 자 네. 우리 JR은. 네, 안하경 님이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 곧 300만 찍어요. 노래 오. 좋고 얼굴도 열일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지금이 285만 회래요.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이 백호하고 JR이 작사에 참여했고 네. 또 작곡에도 참여했대. 백호 씨는. 네네네. 네. 그러면 두 분은 타이틀곡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으면서 좀 아쉬운 그런 게 있나? 아 좋은 거 말고 아쉬운 거요? 네, 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그죠. 완벽합니다. 그래 나 이런 게 그죠? 너무 좋더라고. 아쉬운 거 네, 딱히 없습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와, 그죠? 그치. 마음에 들죠. 그죠? 네. 네. 민현 씨 왜 둘이서 보고 웃었어요? 아니 백호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네. 네. 이 답이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사실 그 이제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뭐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아쉬운 점이 계속 좀 계속 우리는 몰라도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요 다 만족해요 막 이런 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쉬운 점을 혹시 있어도 있어도 말하면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속 그 부분만 맞아요. 들릴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몰입을 방해하는 것 같을까 봐. 낭만적으로 예 낭만적이야. 자 오늘의 뉴이스트 라디오 첫 방에만큼 인사이드 아웃 포인트 안무와 또 킬링 파트 이거 안 보고 넘어가면 그쵸. 좀 섭섭하죠. 네. 뭐 앉아서라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손 동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한 건 있어요.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 아 여러분이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럼 네. 그치? 예.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빨 씨. You're the one that I want, eh, eh, eh. The one that I need, eh, eh, eh. The one I'll be, eh, eh, eh. 와, 이렇게 손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실룩실룩 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무를 보시고 되게 기발한 거 많이 올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러브들의 답에 그러니까 골라보면 네. 좋을 것 와. 같아요. 네. 오, 근데 멋있네. 따라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박자감만 딱 있으면 나는 절대로 못 따라하죠. 자, 지금 이제 포인트 안무와 킬링 파트를 여러분이 보고 들으셨으니까 네. 아, 왜 이렇게 춤마다 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와.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데 보통 또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도 이게 재밌거든요. 네. 네. 일을 하시면 공약 같은 거 생각해 둔 겁니다. 예.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도미노를 쌓아서 이제 무대 위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저희 이제 했어요. 뮤직비디오나 네. 트레일러를 보면 예. 도미노가 쓰러지는 예. 장면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저희 팬덤 이름이 러브이기 때문에 네. 도미노의 러브를 쓴 도미노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쓰러뜨리는 되게 낭만적이다, 귀엽지 않을까. 낭만적이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보고 싶은데요. 예, 네. 오, 너무 장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도 뉴이스트 네 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질문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안무 그 재미있는 안무 이름도 좀 붙여주시고 그러면 뉴이스트 네 분이 직접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어디서 봤다 이런 목격담도 좋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어디서 봤을까. 네. 자 2부에서도 뉴이스트와 함께 할게요. Yeah. 설레는 기쁨 때문에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신곡 인사이드 아웃으로 컴백한 최정상돌 뉴이스트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면 우리 JR 랜 민현이 백호 예, 얼굴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아까 포인트 한번 이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네. 최나연 씨가 두통춤 아 약간 이래서 오, 근데 와닿는다 손주희 씨가 낭만 댄스 낭만 댄스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자 1050님이 편두통춤 야 이게 직관적으로 다 와닿지 않아? 우리가 아주 아파 보였나? 아파 보였나? 아니야 계속 뛰어뚱 막 네. 이러니까 네. 자 박소령님이 청진기춤 아 아까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임정선씨가 강약 중강약 춤이라고 아 두통 편두통 뭐 어깨통 네. 이런 병명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편두통 춤, 편두통 춤이 재밌는 것 같아. 네, 자, 편두통 춤, 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You're the one that I want, the one that I need, the one I be. 어떻게 해? 아, 이거는 편두통이네. 에에에도 들어가니까 뭔가 더 잘 어울린다. 아, 이걸로 예. 감사합니다. 편두통 춤. 되게 재미있잖아, 그렇죠? 와 그럼 우리 편두통 춤 해주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1050님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맞아요. 포인트 안무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그래, 편두통 춤 저희 팬분께서 예. 지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네. 이거 아니 한번 다시 하니까 진짜 딱 와닿는데요? 네. 그러게요. 아 그러네 진짜 약간 찡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야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1050님 저희도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뉴스도 너무 좋아하네요. 네, 이제 앞으로 무조건 춤 이름은 편두통 춤. 네. 네. 자 이하나님이 네 요즘은 엔딩 포즈도 따로 연습을 할 것 같은데 자 내가 엔딩 요정이 된다 생각하고 어떤 포즈와 어떤 표정 연습했는지 보여주세요. 아, 자 진짜 이제 뭐 그냥 그 이렇게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른들도 네. 아, 그 엔딩 포즈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연습도 많이 하지만 배우기도 하지 않아요? 배우는 건 사실 없어요. 본인이 연습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엔딩할 때 사랑스러운 엔딩도 있고 아주 강렬한 카리스마 엔딩도 있고 네,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우리 레니 한 것처럼 잘못하다가 보통. 고개 삐끗할 때도 있죠. 맞아. 그리고 막 너무 편하죠. 숨이 찬데 네. 이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그 괴로웠던 순간 있지 않나요? 괴로운 것보다는 걱정됐던 거는 네. 숨 차면 그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는 네. 거라 네. 엔딩을 맞아요, 좀 맞아요. 웃으면서 끝내고 싶을 때 이 입술이 빨리. 말려 올라갔는데 아, 그래, 여기가 말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맞아요. 그럴 때는 조금 하면서 불안해요. 예쁘게 안 나올까 봐. 네, 그런 게 에피소드가 좀 있는 게 네. 그 괴로웠던 순간이라고 한 게 막 꽃가루도 날리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대 효과로. 그게 가끔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심지어 막 여름에 네. 조명 키면 그 나방들 막 네. 그것도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제이아는 뭐 그렇게 경험 없어요? 아니면 어떤 엔딩을 추구해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산옥 제가 좀 땀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산옥을 좀 오래 뜨고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비 오듯이 흐르고 있어서 맞아. 항상 그때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많이 아픈 거 아니냐. 저희 어머니도 아픈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네, 아프지 네. 않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는 어떤 엔딩을 추구해요? 저는 좀 기발한 거를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좋아하잖아요. 맞아 윙크 같은 거 막 좀 귀여운 거 애교 이런 걸 좀 많이 예를 들면 막 그치, 이런 거라던가 근데 그런 것도 연습해야 되잖아. 전 연습 안 해요. 아 연습하면 또 안 되고 네 이게 그, 자연스럽게 나와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네. 그럴 수 있네요. 민현이 저는 보통 그 엔딩에 잡히는 얼굴이 그 인터넷 그 뭐라고 하죠? 썸네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아. 근데 그거를 보고 예.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
최대한 멋있는 얼굴로 최대한 잘생기게 네. 그치, 그치. 하려고 네. 합니다. 아니 뭐 워낙 빛이 나지만 그래도 각도나 이런 거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이 가장 잘 나오는 각도를 네. 연습하면서 거울 많이 보면서. 민현 씨는 어떤 각도예요? 저는 약간 왼쪽 45도. 자 엔딩 들어갑니다. 아~ 자. 아~ 이 모자를 또 탁 잡으니까 느낌 있네. 오, 멋있다. 쑥스럽다. 자, 100호 기대합니다. 와, 100호. 저는 그냥 최대한, 어떤 엔딩을 추구해요? 저는 자연스러운 엔딩을 추구합니다. 자연스러운 근데 엔딩. 네. 자연스러운 엔딩이 사실 랜드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경지예요. 네,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워. 그래서 뭐 그냥 너에게 달려가 베 하고 그냥 안무대로 원래 이렇게 쓱 고개를 빼는. 네.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네. 재밌어요. 아, 음악 얘기는 다른 프로 가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러분. 오, 되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 네. 네. 자, 우리 JR 유진영 네. 씨가 멤버들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 오글거리겠지만 서로에게 낭만적인 말을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애인에게 하듯 아주 느끼하고 사랑스럽게 부탁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앨범 컨셉이 이제 낭만이니까 이런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래 낭만적이라는 게 뭐 느끼하거나 이런 것 그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밥 먹었니? 이것도 사실 네. 굉장히 낭만적일 수 있잖아요. 같은 멤버로서 막 네. 튀겨주고 네. 맞아요. 야 이거는 너 먹어 네가 좋아하잖아 막 이런 그쵸, 거 그쵸. 그치 그런 것도 섬세하게. 있고 섬세하게 예, 예. 맞아 섬세함이랑 여유가 들어가면 이 낭만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우리 먼저 백호부터 할까? 좋아요 네. 계속 이제 제이합이 됐으니까 아, 이쪽이구나 아~ 자 백호가 민현 씨에게 민현아 난 네가 있어서 활동하는 게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같이 활동하자. 아~ 자 지금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네, 자, 어떡해. 자, 우리 그럼 민현이가 렌한테. 렌아, 앨범 준비 기간에 관리한다고 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했는데 조만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거뿐이니? 아~ 진짜 그거뿐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사줄게. 아~ 낭만적이네요. 그건 나도 받고 싶다. 낭만적. 자, 그러면 데리고 갈 때 JR이 슬쩍 묻어 가요. 네, 자, 레니. 땀 흘리지 마. 뭐라고 해야 되지? 힘들어 보여? 어. 여기 있는 어깨짐 다 나한테 줘. 어? 가자. 있자. 그거는 여자한테 하면 여자 기절하겠는데요. 야 여기는 어깨짐 다 나한테 줘. 여기 보면은 애인에게 하듯이 그래 아주 그래. 느끼하고 그래, 사랑스럽게 그래. 날아가 있으니까 그래, 어, 이건 이제 느끼한 버전이니까 네. 자 그럼 JR은 백호한테 백호야 어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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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한 자, 것 같아요 이게 예, 딱 지금 아니 지금 굉장히 느끼하게 백호야 부르고 예. 살짝 밑에서 손가락 하트가 나왔습니다 네. 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낭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 자 9210님이 자 우리 랜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낭만이 뭔지 알고 싶으면 새 앨범을 사시면 돼요 네 이번 앨범에 멤버들 솔로곡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홍보팀 아니시죠? 예. 예. 저희 회사 아니에요 예. 저희 회사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정도로 네. 네. 자 지금 시각 12시 41분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뉴이스트의 낭만적인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1번 트랙 드레스라는 좋습니다.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약간 컨셉추얼합니다 아 그래요? 이는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들어볼까요? 어떤 특정 장소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예.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그야말로 낭만적인 마음으로 네. 들어볼게요 뉴이스트의 드레스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때 너의 모든 소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You're the one that I want 가는 속 난 동전을
뉴이스트의 드레스 듣고 왔습니다. 자, 김민정 님이 이민현 씨. 드레스 이 노래 진짜 세련됐죠. 내가 편집샵 화장이었으면 매일 틀었다 진짜. 오, 잘 어울린다. 이러면 진짜 뭐 많이 팔리겠네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계속 리피트하면서 매장을 돌아보고. 네. 사실 노래나 이런 게 좀 안 맞고 이러면 빨리 그 장소에서 나오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예. 드레스. 네. 1404님이 조현 씨. 네, 고품격 라디오 채파타 PD님 음악성이 훌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이스트 오빠들 솔로곡 채파타에서 꼭 한 곡씩 틀어주세요. 와, 이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써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난 갑자기 채파타 PD님 음악성이 훌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백준식 PD 측근이 보냈나 이랬더니 아, 뉴이스트 오빠들 솔로곡. 예. 아, 네. 이번 주에 랜덤으로 틀어드릴 텐데. 와, 감사합니다. 네. 어떤 요일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계속 듣고 계세요. 과연 랜덤일까요? 네. 사심일까요? 네. 자, 전소연 씨가 우리 패코. 민현 오빠, 얼마 전 최준님의 어? 예쁘다를 따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 80만 뷰를 기록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희는 옆에서 매일매일 듣거든요. 민현이가 하는 거 재밌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대세 최준 씨를 SNS 라이브에서 따라 하셨다고요? 네. 심지어 또 고구마 닭가슴살 먹방까지 하시고. 네, 이날 그냥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 제가 워낙 최근에 최준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네, 즐기고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최준님처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제 평소 목소리로 했는데 네, 조회수가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더니 네, 네, 저도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 조회수 힘입어서 조금 이제 더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재미있게. 네. 자, 지금 이제 자, 닭고기 닭가슴살 고구마 먹으면서 한 거. 어, 예쁘다. 그거 아니잖아. 부끄러워하지 마, 바보야. 어, 여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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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오. 원래 저 옆에서 네, 더 잘하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자, 우리 그래요. 미연이 다시 한번. 노래를 해줘요. 어, 예쁘다. 어, 어, 예쁘다. 부끄러워하지 마, 바보야. 어, 끝에 살짝 네, 네, 쉽지 않네요.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닙니다. 시키는 거 다 해주시고. 네. 네. 자, 우리 홍나리 씨 거 네, 들어갈까? 네. 백호 오빠는 이번에 벌써 두 번째로 정글의 법칙을 오, 다녀왔잖아요. 어, 방송 보니까 같이 출연한 박태환 씨랑 이미지도 비슷하고 우와, 두 분이 오, 약간 라이벌 같은 느낌도 나던데 많이 친해지셨나요? 오, 어때요? 네, 친해졌죠. 왜냐면 정글 가면은 서로 이제 의지를 할 수밖에 아, 없으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부럽다. 맞아요. 축하합니다. 박태환 선수는 축하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약간 믿기지 않아요. 같이 어, 갔다 왔다는 근데 게. 근데 이번에 정글의 법칙 촬영 장소가 백호 씨 고향인 제주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존해 보니까 어땠어요? 거기가 사실 이제 촬영지가 이제 거리로만 따지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가던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이 고생을 할 줄 몰랐다 싶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이 거기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자주 가던 데인데 항상 그 동네 가면은 이제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을 거 챙겨주시고 이제 그러던 동네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자서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네. 어렸을 때 정말 편안하게 그쵸, 응상만 네, 부리고 있었던 곳에 네, 그래도 너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 너무 그쵸?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이랑 씨가 렌 씨가 읽어주세요. 아, 네. 어, JR은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와. 그리고 백호는 뮤지컬 태양의 노래에 출연하게 된 거 축하해요. 그러니까 뮤지컬과 네, 드라마를 먼저 경험해본 민현이와 렌이 응, 조언이나 응원해줬나요? 전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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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근데 조언은 안 해줬지만
축하한다고는 많이 얘기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축하와 공감을 많이 해줬어요. 네, 공감. 힘들지? 그치, 그치. 근데 극 중에서 아이돌 밴드의 베이시스트로.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백호는 서핑 보이로 변신하는데 너무 네. 잘 어울리고 뭐. 어. 네, 지금 열심히 네. 둥둥둥 치고 있어요. 둥둥둥둥. 오, 자세가 나오는데. 어, 예. 네. 아,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예. 하여튼 너무 너무 예, 다 막 기대가 되고 너무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무엇보다도 즐기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모습이 진짜 빛이 나네요. 예. 어, 또 신나영 씨가 네. 예. 민영 군 드라마 환혼 주연 캐스팅된 거 축하해요. 홍자매 작가님들 작품이라니 기대돼요. 야, 이거는 그냥 대박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살짝 이제 우리가 네,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예. 뭐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없지만 열심히 너무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건 축하해요. 인정인데 진짜? 네. 진짜. 자,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박아름 씨가 우리 뉴이스트 인사이드 아웃 1위하고 편두통 춤 대박 나서 편두통약 광고 가자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도 편두통 춤 너무 제목이 좋다고. 네, 감사하다고. 네, 아까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네. 자, 오늘 뉴이스트 새 앨범 발표하고 라디오 첫 스케줄 챗파타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즉각 해달라는 걸 다 너무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 정말 흐뭇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이제 어떤 곡 들을까 우리 멤버한테 물어봤더니 다 한마음으로 오늘 스케줄 못 온 아롤씨의 솔로곡 아나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 같이 들으면서 네. 네, 인사할게요. 뉴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3부 준비할게요. 에러, 에러, 에러.